이것도 그냥 사실 나 쉴 때 커피 하니까 그냥 내가 볶은 건데 한번 먹어봐 이러고 이렇게 줘요. 그럼 이렇게 많이 줘요 커피를. 그럼 이제 집에서 마시다 보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남잖아요 원두가. 너무 아까워서 그냥 친구들 모임하거나 이렇게 커피를 가지고 간 거예요. 아니면 심심할 때 좀 이렇게 약간 자기 작업실로 사무실을 운영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 친구들한테 그럼 내가 커피를 가져갈게. 커피 내주고 하면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죠. 왜냐면 이거는 저의 기술이고 항상 제가 일하는 카페에 와서 지불을 하고 마셨었는데 제가 또 오는데 하루는 그걸 다 가지고 와서 커피를 추출을 해준다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정말 일석이조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한 건데 그래서 그럼 나는 커피를 맨날 보침을 지고 다녀 해서 커피보부상이었는데 시작한 보부상 놀인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제가 하려던 프로젝트도 지금 연기가 되고 그리고 이곳에서 있으려던 전시도 지금 연기가 돼서 비어있는 공간에서 경상이몽이라는 행사로 지금 이제 건축 관련해서 프로젝트 하셨었던 거랑 그리고 이제 이 공간에 기획자님이 이제 제작하셨던 그런 소품 지금 그냥 간단하게 판매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 공간에 제가 볶은 커피를 지금 내리면서 친구네 부모님 농장에서 온 이제 식물들과 제가 지금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런 지금 현재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프로젝트의 이름은 경상이몽이라고 합니다. 갤러리 자체 이름도 갤러리라고 짓지 않고 여기선 대부분 현대미술 관련해서 이제 미디어 관련된 작품들을 많이 전시를 그동안 하셨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도록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가 막 이렇게 그림을 걸어놓거나 이런 갤러리가 아니고 미디어 관련된 작품을 이제 많이 전시하는 갤러리라서 그래서 여기는 갤러리라는 이름보다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가능하게 하는 공간을 원하셨대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으셔서 기획자님이 그냥 이름 자체도 플랜 B 프로젝트 스페이스라고 이름을 지으신 거예요. 이게 지금 하는 건데 이 그라운드 아키텍츠라는 이제 그 모임이 계신데 그분들이 도시공상이라 그래서 2년 전에 안양역 주변을 이렇게 프로젝트 하셨던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전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너무 자꾸 뭐가 연기되고 취소되고 하잖아요. 그냥 저희는 이 그냥 안전한 공간에서 우리끼리 그냥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자. 그러면은 그 와중에도 이제 올 수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 오셔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이제 저희가 이름을